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0일자 화요일 아침 스팟 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닥터K입니다. 자, 어저께 다우존스 나스닥 미국 시장이 휴장을 했죠. 자, 그리고 유럽권은 어저께 소폭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독일 마이너스 0.53% 하락. 자, 오늘은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피보나치 저항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만큼 반등하면 얼마만큼 반등하면 좋은지 말씀드렸는데, 그럼 해외시장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고점에서 이렇게 저점까지 연결하면 마지막 마디에서, 자, 마지막 이렇게 하락한 폭에서 지금 반등이 시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3,8,2,50% 61.8%. 자, 우리나라는 어저께 해보니까 38.2%까지 밖에 지금 반등을 못했지 않습니까? 자, 미국 다우존스는 지금 61.8%까지도 강하게 반등을 했다. 자, 나스닥은 어떨까요? 자, 나스닥은 얼핏 보기도 반등이 더 강하죠? 네, 그렇습니다. 61.8%도 돌파하고 20일의 저항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나스닥의 모양이 다우존스보다 일단 더 좋다. 자, 복습하는 의미로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다시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 해보면, 자, 우리나라 어저께 38.2% 정도를 돌파 시도하다가 지금 약간 밀린 모습입니다. 피보나치 조정 때, 저항 때 궁금하신 분들은 주식 기초 강의 28회에 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방송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9시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계속해서 추세 좋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 물론 당장은 하루 이틀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이렇게 음봉 떨어지지 않는다면 반등하는데 큰 무리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한번 상황 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 마이너스 0.43% 하락으로 시작했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0.21%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선물 외국인이 마이너스 146계약 매도 중이고요. 전일 야간 시장에서 한 선물이 마이너스 1.3포인트인가 정도 빠진 걸로 확인되는데, 일단 그 정도 수준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역시 1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일단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기 5일선 2415 라인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적어도 여기 선에서는 좀 멈춰줘야 된다. 오늘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돌파되었던 정거점 라인, 지지되었던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자, 여기를 지켜줘야 됩니다. 5일선 인근입니다. 자, 만약에 저기 밀려버린다면, 자,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대가 나오겠죠. 자, 저항은 여기 라인입니다. 저항. 자, 기관 외국인 양대 시장에서 매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마이너스 120억 정도 매도, 기관 마이너스 110억 정도 매도, 코스닥도 마이너스 150억 매도, 기관 마이너스 50억 정도로 매도 출발했습니다. 자, 정석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전일 급등에 따른 좀 쉬어가는 모습,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20일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이것도 5일선 깨면 안 좋은 모양이니까 전일 양봉의 시초가인 여기 라인 지지 잘 하는지 5일선 인근이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베이시스가 0.140 정도 베이시스가 확인되는데요. 지금 매도로 좀 잡히고 있죠. 베이시스가 빨리 좀 확대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 순매수가 좀 들어오거든요. 요즘 제가 프로그램 매매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한 240억대 찍고 조금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차익 비차익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도 주식 기초 강의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도 좀 한번 볼까요? 자, 이마트 30만원 목표치 드렸는데 제시했는데 이것은 31만 정도까지 일단 목표치를 좀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도 외국계 기관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죠. 자, 볼린저 밴드 상단도 아직 좀 열려 있고 목표치가 31만 인근대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치 조금 상향했습니다. 일단 자, 31만원대에서 이런 음봉 모양 놓으면 차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소폭이나마 외국계 현재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또 보유 중인 GS건설. GS건설 오늘 매도가 일단 창고에서 좀 많이 잡히고 있네요. 자, 이것도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다. 아직까지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제가 세부 전략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31,700원대 강하게 음봉으로 때리면 추가 매수 여기서 5% 했거든요. 5% 차익 실현하라고 제가 문자 카카오톡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대로 실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차익 실현하고 강하게 밀렸으니까 절반 차익 실현하고 다시 여기 인근에서 어제처럼 지지되는 모습 보이면 다시 추가 매수.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저께 1% 정도 추가 매수한 거 차익 실현해먹고 여기서 또 다시 들어가고 보유 비중은 똑같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봉 매매고 이것은 고급 과정에 해당되겠죠. 자, 시초가가 갭 상승으로 떴는데 좀더 자세히 볼까요? 시초가가 갭 상승으로 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양봉으로 이렇게 양봉으로 쭉쭉쭉 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음봉은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시한 전략대로 31,700을 라인 강하게 깨니까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추가 매수.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주가 추이를 한번 보죠. 자,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코스피 마이너스 0.5%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5% 하락. 자, 기관 외국인 양대 시장에서 소폭 매도, 선물도 매도. 자, 여러분들 제가 요즘 아침 시황 방송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침에 적어도 9시에서 9시 한 20, 30분까지 시장 판단을 충분히 하시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이 큰 급등락이 있다면 대응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이시더라도 아침에 이 정도 상황은 물론 바쁜 시간이죠. 9시니까 바쁜 시간인데 시간을 정해서 9시 반 정도 이후에 잠깐 체크하시고 무리 없으면 홀딩 그리고 점심시간 때 잠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 한 3시쯤에 체크하시고 이렇게 한 3번 정도 체크하시는 그렇게 체크해도 컨트롤 가능한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마트는 계속 매수 상이 잡히고 있고요. 지에스건설.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매매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분봉을 보셔야 됩니다. 5분봉이거든요. 지에스건설이 좀 매도 창구에서 일단 매도가 좀 많이 잡히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좀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양대 시장, 폭락 이후에 반등 강하게 나왔고, 오늘 쉬어가도 전혀 이상할 모양이 아닌 자리에서 쉬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아마 순고르기 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만, 중요 지지대, 자, 5일선 라인, 자, 5일선 라인 지키는지 여부, 잘 보시면서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로 바뀌는지 여부 보시면서 오늘 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오늘 잘 방어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전또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